오늘 드디어 이 감독의 영화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감독 중에 한 분인데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일본 감독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 때만 해도 이와이 슌지라고 하는 아주 감각적인 영상미를 보여주었던 그 감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일본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면 어떤 달달한 로맨스도 없고 어떤 스펙터클한 액션 장면도 없는데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감독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의 영화에는 우리의 삶을 사려깊게 관찰하는 영화 예술가의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 안에는 우리 시대의 한국 영화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감성들을 그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 관객들이 그의 영화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주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감독이죠. 그래서 그는 꽤나 다양한 편수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일관되게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의 가장 정점에는 아마도 얼마 전에 개봉을 해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가족은 기생충보다 1년 전에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영화죠. 오늘은 그 영화 이전에 만들었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시대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영화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그 주제를 감독이 잘 담아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케다 고가쿠 오메데토 도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료타라고 하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인 남자가 주인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 역시도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료타가 6년 동안 키웠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료타는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료타의 부부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친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을 키우는 그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뒤바뀐 두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료타의 부부와 이들의 친아들을 키우고 있는 유다이의 부부를 보면 어떤 서로 다른 계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료타 부부의 집안의 풍경과 유다이의 부부의 집안의 풍경을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영화는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두 가족은 계급의 대비뿐만이 아니라 성향적으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료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매우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남편을 돕는 위치에 항상 서 있고 그리고 아이 역시도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기보다는 어떤 계급적인 구조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런 가족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료타를 보여줄 때에도 카메라의 시선이 약간은 로우 앵글의 시선으로 그를 비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의 권위적인 성격,
가부장적인 집안의 풍경을 그렇게 카메라의 앵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다이의 가족의 풍경은 그와 완전히 다르죠. 유다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유다이의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좀 더 주도적이고 선택권을 갖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권위를 갖기보다는 매우 친밀하고 심지어 목욕도 같이 하면서 매우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우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처럼 료타의 가족과 유다이의 가족은 계급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성향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그래서 관객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더 좋은지를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친아이를 집에서 키우게 되는 그런 두 가족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기를 또 경험하기도 하죠. 류세이 같은 경우에는 료타의 집에서 비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한동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두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뛰놀기를 좋아했던 류세이 같은 경우에는 료타의 집에 있는 모습이 새장에 갇힌 어떤 새와 같은 모습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케이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밤하늘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비추어주는데 매우 짠하고 매우 애잔한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이죠. 료타의 아버지나 그의 직장 선배는 그에게 결국은 가족은 피다. 피가 섞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에게 조언을 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피가 섞여 있는 것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오히려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료타와 유다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두 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 료타는 결국은 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유다이는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료타를 충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러한 두 가치관의 충돌 피가 중요한가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今までどおり愛しますか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びますミッションうんなんでこんなミッションなんかや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るだろうけど 10年 経ったらきっと分かってくれると思うねえ、그래서 오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고 하는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